어떤 조건들, 불만족을 촉발시키는 조건들, 1, 2, 3, 세 개의 열거지, 그치? 그래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겠죠. 답은 B번이 됩니다. 자, 10번. 정부의 규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. 일렐러먼트. 델타. 자, 사회적 짐으로부터의 때문에 생기는 엔거티, 적개심, 적대심, 원한. 리절트 풀어놓으면 앞이 결과죠. 얘가 원인이고, 이 말 나왔잖아. 들어올리지 않기 때문에. 그건 뭡니까? 사례죠.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. 본문의 내용으로 맞다 하더라도. 그래서 내용을 치면 되지. 주제나 제목에는, 사례는 너무 어떻다? 스페시픽하다. 그래서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다. 자, 다음도 있어. 29번의 답 뭐였니? B. 그래, 원래 B를 하고 틀려줘야 되는 거야. A예요. 여기에다가 별표.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. 좋은 정부의 주된 임무는 뭐 하는 겁니까? 그러면 불만이 왜 생겨? 불평등 때문에 생기지. 그러면 좋은 정부는 뭐 해야 돼? 자, B번 먼저 볼게요. 이 사회에 변화하는 세력들을 어저스트, 조정시켜줘야 돼. B 같죠?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. B번도 정부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치프죠?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냐고. 그래서 B번도 임무에 속하지만 뒷부분을 다 읽어봤을 때에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? B가 아니라 A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A번은 뭡니까? 공평하게 부를 분배해야 돼. 즉,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일이죠. 그치?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. 갈 수 있겠어? 봐봐. 지금 B번에 대한 얘기는 얘예요. 그러나 주제문 나오면서 이 주제문을 지지해주고 있잖아. 그치? 여기서 B까지 주제문을.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야. 이것도 중요하지만, 앞에서 한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문제에서 치프가 별표하라고 얘기한 겁니다. 다시 문제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 틀리기 쉬운 문제죠. 아주 좋은 문제고. 자, 다음 30번. 30번 뭡니까? 디스컨텐트, 불평, 불만족은 무엇의 결과입니까? 열거한 세 개 중 하나겠죠? 그치? A번 아니고 답은 바로 가자. C번이죠?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입니다. Uneven, 불균형한, 불평등한, 이런 의미지. 그래요.